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인유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유알 지금까지 총 4번을 도전을 했습니다. 현재 4번을 도전했고 UR은 이제 많이 뜰 때도 있고 적게 뜰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인유알이 단 한 장도 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컴 분들 하는 거 보면 금방 뽑던데 왜 저 제 거는 늦게 나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뽑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2018년 5월에 출시되었던 동화 시리즈입니다. 동화 시리즈고요. UR은 리코하고 다이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R 같은 경우는 카난 하고 요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SR. SR이 5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250개를 한번 돌려볼 생각입니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니? 응? 어?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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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사인은 아닌데 이게 왜? 한 번에 네 일단은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콤보 26회 달성할 때마다 36% 확률로 스코어 705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아니 이게 왜 이게 아 느낌 좋아요. 지금 매우 느낌 좋아. 매우 느낌 좋아요. 이거 흔 끊기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끊긴 것 같아요. 끊긴 것 같아요. 끝났다. 와. 사운드 잠깐 줄일까? SR은 이제 하나마루네요. 하나마루. 아까 출발은 좋았는데. 아, 이제 33면 나왔어요. 자, 오, SSR 하나. 에스 하나는 말이. 이제 두 종류째고요. SR 하나는 아, 말이 중보. SSR은 여우입니다. 네, 좋아요. 나는 아까 어떤 말이. 그럼 S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우가 떴습니다. 리미 아이콘 22회 22개마다 26% 확률로 체력 4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일단은 종류별로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SR 두 장 루비. 현재 세 종류를 획득했고 만약에 다음 거였으면 네 종류가 되겠네요. 네, 나머지 한 장은 치카입니다. 치카. 일단 첫 장은 루비. 두 번째 장은 치카였습니다. 이게 동화 시리즈다 보니까 이 친근한 이제 일러스트가 많이 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UR 확정이잖아요. UR 확정입니다. 아, 지금 이제 이것까지 쓰면 1250개가 됩니다. 1250개.
아, 잠깐 못 누르겠어. 잠깐만. 아, 진짜 못 누르겠어. 어떡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가야죠. 가야겠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지금 현재 55회 다섯 번째입니다. 55회 다섯 번째. 그리고 그 마지막. 멸 확정. 제발! 눌렀어, 난! 야, 왜 돌아? 왜 로딩이 길어? 나다 받았는데, 파일? 저 파일 다 받았어요, 전. 난 말이. 그치? 아! 까악! 와, 또 아니야. 망했어요. 망했어요. 자, 일단 SR 한 장, 마리 한장더 얻었고요. 요시코 두 장입니다. SR은 전부 다 수집했습니다. UR도 수집 두장 끝났네요. 리코입니다. 퍼펙트 25회마다, 25회 달성할 때마다 잠시 2% 확률로 스코어 725를 올려줍니다. 아, 이거 진짜 아쉽다, 이거는. 아, 그 지금 남은 게 116. 와. 아야, 지를 수 없어. 자, 정리해볼게요. 가챠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R은 다섯 종류를 다 모았습니다. 다섯 종류를 다 모아서 총 8장의 SR을 획득했고요. SSR은 이제 요우 한 장. 두알은 두장다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인 요알 획득에는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께 사인 요알 그딱 뜨는 거 그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이거 진짜 아쉽다, 이거. 너무 아쉽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사인요알 멸망전 같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자, 지금까지 이고요. 여기까지 온 이상 무조건 뽑아야 돼, 이제.